I like that.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투두! 돌아왔네. 뽑기했네요. 네. 저번에 네 아바타로 했었어. 네 아바타가 다음에 봐요. 우리 휘리 다섯 명이 모였네. 축하합니다. 오늘 슬라임 이번에 하러 왔는데요. 네, 그래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실 선생님. 어우, 선생님. 어우, 너무 오랜만이야. 예. 저번에 오셨었던 네 맞아요 맞습니다 플라잉 요가를 또 어우 선생님 어우 너무 오랜만이야 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아 예 yeah. wait the one where they were in the gym was it wait I know I watched all of them but it's They're all kind of blurring together. 오셨었던 네 맞아요 맞습니다 플라잉 요가를 또 하셨었군요 플라잉 요가를 좋아해요 정말 쉽고 간단한 동작부터 가보실 거예요 Wait, is it the same teacher that helped us here? It kind of sounds like it 자리를 일단 가보죠 형, 그만 해봐요, 그거. 야, 너무 아파, 야, 너무 아파. 선생님, 뭔가 폼이 나오나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춤 추시는 분들 이거 잘해요. 근데 저희 진짜 춤만 잘 추는데. 원래 모든 운동은 피지컬이야. 근데 이게 잘 버틴다, 끈이. 선생님, 이거 끈 안 끊어져요? 네, 그럼 코끼리도 버텨요. 코끼리도 버텨요? 코끼리도 플라잉 요가예요? 아, 코끼리 해보셨어요? 아니. 이게 코끼리도 버틴다고요? 네. 근데 문은 코끼리로 안 해오셨어. 일단 해먹 위로 올라가 보실 거예요. 근데 그냥 올라가지 마시고 네. 요 해먹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플럼 라인을 그래요. 거기 아래에 쓰셔서 오른발 올리고 갈게요. 오른발. 오. 오른발. 그네처럼 밀어버리지 말고 뒤꿈치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오 예. 해먹을 높게 잡으시고 높게 잡고. 앞으로 밀지 마시고 네. 아래로 무겁게 내리면서 복부 힘으로 왼발 들어 올리시면 스윙이 최대한 안 생겨요 오. 아 이게 안 생겨야 되는군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잠시만 한 번 더 해본다 딱 수직을 유지하고 잘했어 그 정도면 스윙 많이 안 생기실 거예요 이제 왼발을 뒤로 빼볼 거예요 중심 잘 잡으세요 자, 왼발을 이렇게 옆에서 앞으로 감아오실 거예요. 좀 섹시한 자세구나.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허벅지 이렇게 조여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손을 뺄게요. 아래로 가게 하셔서 머리 위에 목을 뭉쳐 잡고.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 오, 예스. 자, 왼손도 엄지 아래로 가게 빼셨어. 잡아볼 거예요. 야 미친 듯이 흔들리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거 허벅지 계속 조이세요 근데 오른쪽 발바닥이 아파요 발이 지금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컨디션이 안 좋나? 그대로 오른발은 뒤로 밀면서 나올 거고요 어 뭐야 어떻게 그럼 이제 왼손 한 번 와, 너무 무서운데요? 타이타닉 같아 야 나 날고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른손 놓치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 넣으면 떨어지죠 놈이 안 되겠네요. 아그럭깡으로 버텨. 야 이거 야, 진짜 너무 무섭네. 이제 뒤로 집어 넣으실게요. 어깨 뒤로 집어 넣으세요. 어깨 뒤로 집어 넣고. 언제 넣으셨어요? 잠시만. 이렇게 하고. Wait, is it possible? 잘했어요. 왼발 다시 내려놓으실 거예요. 자 왼발 해먹 꼭 밟고 오른발 뒤로 빼시면.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오셔서 왼 무릎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아, 네. 그렇죠. 야, 너 수직 잘 유지한다. 그럼. 다시 한 손 한 손 엄지 아래로 가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고. 선생님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해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이세요. 자, 왼발 뒤로 쭉 빼면. 오케이. 오른손 앞으로. 네? 오른손 네? 앞으로. 허벅지 감고 있잖아. 오! 오! 엄마 나 날아! 빨리 감아주세요. 와, 진짜 선생님 잠시만요. 하나, 잘하셨어. 얼른 어깨 뒤로 보내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풀어내셔서 자, 이제 왼발을 앞으로 빼볼게요. 아, 근데 이거 발이 너무 아픈데? 이제 좀 발 조금만 풀게요. 발 앞으로 빼셔서 자, 옆으로 돌려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밟아보실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제 오른발도 똑같이 앞으로 뺐다가 뒤에서 이렇게 밟죠. 아, 누가 발을 쪼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밟으면 이상하죠. 발이 이상하게 네. 껴요. 손목 높게 잡으셔서 네. 몸을 쓱 들어 올려요. 네. 발가락 아래로 쏙 내리면. 오 뭐야? 이렇게 밟고. 오 뭐야? 오. 아, 발목 아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하나, 다시 한 번. 아, 내 발목 저 지금땀 나요, 진짜. 아, 무서워, 무서워. 아, 잠시만.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허벅지 쭉 모아주세요. 야, 이거 왜 안 떨어져? 아, 선생님, 아, 내 발목이 너무 아픈데? 발목이 너무 아프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아, 더 아픈데, 더 아픈데? 아, 발 푸는 게 아니라 부시는 것 같은데. 자, 팔꿈치 잘 걸려있죠? 아, 네. 그래서... 가슴 앞에 이렇게 두 손 모아보실게요. 아, 선생님, 선생님. 가슴 앞에 이렇게 두 손 모아보실게요. 아, 하나 옆으로 열어보실 거예요. 아, 발목 너무 아파요. 아, 잠시만. 아, 와, 이거 진짜 안 돼요. 아, 너무 아파요. 견디요. 하나 잘하셨어요. 잡아주시고 우리 힘 다들 좋으시잖아요. 그쵸? 자, 귀 옆 해먹을 잡으시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겨볼 거예요. 야, 선생님 그게 안 돼요. 오, 잡았는데? 내 다리! 내 다리! 안 올라. 안 올려지는데요? 귀 옆 해먹을. 안 돼요. 안 되는데요? 그냥 힘으로 빼라고. 야, 어떻게 했냐? 야, 그 맞아. 그냥 힘으로 빼면 돼. 이거, 야, 너 올라가죠? 이거 안 올라가지는데? 우리 한 발씩 빼요. 그냥 빼씩 해보면서. 안 빠져요. 그렇죠. 이래서 운동해야 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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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안 돼, 안 돼. 알겠어. 빼드릴게, 빼드릴게. Now streaming only on Disney Plus. 17 years of music, one. 알겠어. 빼드릴게, 빼드릴게. 그렇죠. 이래서 운동해야 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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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어. 빼드릴게, 빼드릴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해목 안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오른손 안으로 집어넣어서 엄지 아래로 가게 잡으세요. 그러면 몸을 왼쪽으로 돌릴 거예요. 그럼 오른쪽 해먹이 엉덩이랑 이렇게 머리 뒤가 딱 중앙에 껴야 돼요. 아, 이제 엉덩이 갈라진 부분에 이게 딱 끼면 어, 예! 네, 됐어요. 오른 무릎 정도까지만 왼발을 들어 올리셔서 저 왼쪽 해먹을 이렇게 밀어볼 거예요. 어, 대박! Or do they do the warm-up back here? 엉덩이 이렇게 쑥 내려오죠. 오오오오오오와 대박 오오오오오오 잠시만 이거 왜 이리 흔들리냐
아, 선생님 이거 유연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 그 햄스트링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 네, 플라잉이 그렇게 늘려. 맞아요 이거? 네 맞아요. 거기다 이제 오른발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오른발만 올리시면. 잠시만요. 오, 된 건가? 뭐 나중에 이렇게 손도 떼셔도 돼요. 오, 저 양손 뗐어요. 오, 잘하셨어요. 무서운데? 선생님 근데 원래 이렇게 구부정한다고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구부정이에요? 아니 좀 펴주세요. 안 펴지는데요? 괜찮아. 우리 들어갈게요. 자, 이제 머리 뒤에 날개를 양옆으로 쓱쓱 펼치실 거예요. 어. 그러면은 어깨 입어주고 어. 가장 중요한 엉덩이 입어서 오. 양발 옆으로 툭. 와 대박! 나 너무 싶어! 그렇죠. 다리를 대박. 양옆으로 툭 여.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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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이지영. 제 뭐야? 힘 많이 안 주셔도 돼. 오. 이제 오른손으로 앞에 있는 해먹을 밀어내시면 네. 왼발을 해먹 안으로 쏙 챙겨가 보실게요. 잠시만요. 그 이렇게 밀어서 발바닥에 나비 붙이는 이렇게요? 네 맞아요. 여기다 발을 이렇게 해요? 이제 오른발도 집어넣어. 아, 다 집어넣으면 되나요? 네, 집어넣어서 발바닥에 발바닥에 제가 자꾸 가려지죠. 자 이제 손을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서 발날에 깍지를 껴주세요. 발날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어,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뒤꿈치랑 배꼽이랑 만날 거야 라는 느낌으로 당겨보세요. 만난다는 느낌으로. 선생님 뒤꿈치가 배꼽을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요? 어, 안 와요. 근데 안 오는데 올 것처럼. 아 깜짝이야. 뒤꿈치랑 배꼽이랑 만난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실 건데 아까 뭉쳐있던 것보다 여기서 일어나실 때가 중심 더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엄청 들거리세요? 네. 다리를 이렇게 양옆에 날개 열어서 오른쪽 날개에 오른발 집어넣고 왼쪽 날개에 왼발 집어넣어. 오른쪽 날개가 어디예요? 오른손 있는 데가 오른쪽. 아. 자, 오른손 있는 데가 왼쪽. 그래서 그냥 양발이 이렇게 옆으로 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 이렇게? 약간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 느낌인데? 어, 맞아요. 이게 우미라는 자세가 엄마 자궁 안에 있을 때 모습이에요. 옹해. 자 이제 발바닥으로 해먹을 밟을 수 있게 되셨죠? 네. 이제 앞에 있는 해먹을 높게 잡아보세요. 높게 잡아서 양옆으로 잡아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면 자 네. 바로 서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부터 내려놓아보세요. 이렇게 우리 엉덩이 들어서 이렇게 무릎 꿇은 자세로 만지세요. 아, like this?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이야, 성공했다! 오케이, 내 춤 됐어. 선생님 이거 맞아요? 시야가 안 보여요. 시야가 안 보여요. 이상해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아. 난준이 시작 온다고 했었어. 아이고 우리 아기 좋아. 와. 자 이제 여기서 가장 베이직이에요. 그 핑크업을 연습하러 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뒤에 보면 해먹 있죠? 네. 이거를 다시 양옆으로 엄지가 아래로 가게 해서 양옆으로 잡아보세요. 둘 다 뒤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슴이랑 배는 앞에 있는 해먹에 맡기고 고개는 한번 이렇게 뒤로 한번 보내실 거예요. 뒤로 쭉. 가슴이랑 배는 앞으로 맡기고 이렇게요? 네, 맞아. 이제 고개 뒤로. 그렇죠.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 저 발 하나 탈출했어요. 선생님 저 발 하나 탈출했어요. 발 하나 탈출했어요. 자 가슴을 앞에 있는 해먹에 들이미세요. 그냥 들이미세요. 오 맞아요. 좋아요 유니크. 좋아요. 자 이제 해먹 높게 잡으세요. 앞에 있는 해먹. 자 발바닥 밟고 일어날게요 자리에서. 야, yeah, 브로. 자, 이런 발바닥 밟고. 자, 어이. 이렇게 밟고.
우리 영진이 형 많이 아껴주세요. 받았어요. 저 왼손은 계속 여기 있는 해먹 잡고 오른손 돌려서 이제 거울 보세요. 겨드랑이는 잘 걸고 있으세요? 저 이제 왼발은 앞으로 꺼내 보실게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뭐야? 뭐야? 들어가. 여기다가 왼발을 그냥 앞으로 뺐었죠. 앞에서 뒤로 밟으면 끝. 근데 저 지금 밑에 접힌 것 같은 거 혹시 펴주실 수 있나요? 오예. 고관절은 지긴 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자, 어깨 빼지 않고 자 해먹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유연하시죠? 네? 아니요. 형 목을 잡으셔서 다리 이렇게 최대한 가능한 만큼 쭉 열어보세요. 네? 이거는 넘어갈까요? 여기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엉덩이가 벗겨지면 안 돼요. 선생님. 다리 쓰면 안 되고 열어야 돼요. 옆으로 엉덩이 들어가요. 엉덩이 더 들어가요. 그렇지. 다리 열어. 진짜 오바 쩐다 진짜. 근데 이거 맞아요? 맞으세요? 맞아요? 지금 이쁘게 됐어. 아 진짜요? 여기서 이제 날개 한번 쭉 열어보세요. I believe I can fly. 야, 아니 다리 어떻게 벌림? 지금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자 우리 안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나비 자세로 이렇게 무릎 옆으로 구부려 볼까요? 어깨 빼지 마시고. 빼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요. 저기 잘하셨어요. 무릎이 먹혀 있네? 어떻게 무릎이 먹혀 있는 거지? 됐다. 잘하셨어. 잠시만요. 저 고관절 지나요. 지나?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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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 이야. 자, 그럼 우리 아까 팅커벨 연습하셨잖아요. 네. 그게 팅커벨이에요? 네. 그거 여기서 하실 거예요. 배에 힘을 많이 주셔야 되세요. 자 여기 이제 뒤에 내 겨드랑이에 있던 날개 있죠? 네. 얘를 손으로 잡으세요. 겨드랑이에 걸려있는 해먹. 좀 힘 주셔야 돼요? 네. 손으로 쓱쓱 앞으로 꺼내세요. 손으로 잡고. 잡고 앞으로 꺼내라고? 네, 앞으로 꺼내세요. 이걸 어떻게 앞으로 꺼내지? 걸려있는 날개를 잡으셔서 앞으로 쓱쓱 해보실 거예요. 우와, 어떡해. 쓱쓱. 안 꺼내주는데요? 안 되겠다. 양손의 힘이 빌려야지. 뒤에 거를? 요거 있죠, 요거. 선생님, 됐어요! 선생님, 됐어요! 어떻게 했어? 좀 섰어. 쓰면서 하니까 좀 되더라. 선생님, 됐어요! 그쵸, 맞아, 그거예요. 와, 이래서 팅커벨, 이래서 팅커벨이구나. 야, 계속 나네. 이까! 좀 빗에 앞으로. 자, 피셨어. 그러면은 열 손가락 꽉 잡으세요. 머리에서 이렇게 모아요. 자, 가슴 앞으로 한번 후. 가슴 앞으로. 이렇게요, 선생님? 이렇게? 네, 맞아요. 가능하시면 팔꿈치 걸지 말고 나와보세요. 팔꿈치를 걸지 말라고? 네.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은데?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죠? 복부 힘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 잘 잡으세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와, 진짜 미치겠다. 확 열리죠. 어깨, 가슴, 골반까지 확 열려. 강한 자만 살아남는 플라잉 요가네. 잘하셨어. 자, 안으로 쏙 들어가실게요. 날 감싸줘. 자, 안으로 다시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셔서 잠깐 쉬고 계세요. 나아갈 동작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예요. Oh, no upgrade. Downgrade, let's go. 다시 일어나셔서. 못 일어나겠는데요. 골반에 걸리게 잘해줘서 자, 왼발 들어 올려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오른 허벅지 이렇게 깁스를 한 번. Reese's Eggs are back, and we hit them somewhere you'll never find. Psych! We put them everywhere. Grocery stores. 이렇게 해서 오른 허벅지 이렇게 깁스를. 못 일어나겠는데요. 골반에 걸리게 잘해줘서 자, 왼발 들어 올려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오른 허벅지 이렇게 깁스를 한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잡고 일어나요, 선생님? 손 다시 뒤로 돌려서 뭉쳐서 잡고 일어나세요. 다른은 이거 나 너무 여기. 저 너무 수치스러워요, 선생님. 왜요? 너무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야 되지 않은 몸을 일어났어요. 오케이, 후퇴. 쟤 뭐하냐? 자, 이제 왼쪽 해먹만 높게 잡아보실까요? 선생님, 이렇게요? 네, 맞아요. 왼쪽 해먹만 높게 잡으셨으면 왼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여보세요. 그럼 이렇게 해먹이랑 해먹 사이에 공간이 생겨있죠? 네. 자, 그대로 왼발 들어 올려서 앞에서 뒤로 한번 통과할 거예요. 어, 됐다! 아, 깁스 됐다! 맞아요, 저거예요. 저게 맞다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왼쪽으로 나오시면. 이거 같이 들고요? 네네, 같이 들 거예요. 근데 나 뭔가 이상해요, 지금! 선생님, 저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요? 어, 돌려드릴게요. 아, 선생님, 선생님! 할게요. 왼쪽 해먹만 잡으세요. 왼쪽 해먹만. 야, 휴카야. 아, 네? 너 오른쪽 허벅지 괜찮아? 피 안 통하는 느낌인데? 나 괜찮은데? 어, 형 너무 쪼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무릎 아플 텐데 잠시만요. 아, 미치겠네. 점프 한 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점프. 오우. 오우, 셋이. 선생님! 아, 피 안 통해요, 이거 지금. 선생님, 저희 지금 허벅지 보라색이에요, 진짜로. 어,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네? 잠깐만. 나 진짜 피 안 통하는데, 셋이. 나도 깁스하고 싶은데. 저 왼발 들어 올려주세요. 들어서. 자, 이 사이로 통과. 이야! 여기서 통과. 선생님, 원래 이렇게 좋아요, 이거? 저 이거 지금 다리 보라색이라니까요. 이거 원래 이렇게 스타킹인 것 같은 거예요? 어, 네, 맞아요. 일단 이렇게. 선생님, 저 스타킹인데 스타킹에 그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서 있으면 더 힘들어요. 조금 오른발을 옆으로 옆차기 한다. 옆차기, 아! 자, 날개 한번 펼쳐볼까요? 양옆에 날개. 어, 저 진짜 땀나요? 아, 내 다리. 어? 아, 저 진짜 교사할 것 같아요. 아, 파닥파닥. 아, 선생님 이제 피가 안 통해요. 오, 지금 이제 통하게 해드릴게요. 아, 저 지금요. 왼발 해먹에서 빼실 거고요. 자, 이때 왼무릎 계속 구부려서 발이 쿵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아, 예. 빠져, 이 녀석아. 아, 겨드랑이 더 아파요. 잠시만요, 살려주세요. 아, 우와. 살려주세요. 아. 자, 오른발 뻥 차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저한테 나오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죠. 아. 오른발 들어 올리세요, 맞아요. 아니, 여기서 오른발 어떻게 들어요? 오른발 그냥 뒤로. 아니, 오른발밖에 없는데 오른발 어떻게 들어요? 오른발 들어 올려요, 더. 아니, 오른발밖에 없는데 오른발 어떻게 들어요? 고개 한번 뒤로. 둘, 하나, 잘하셨어요. 왼발 바닥 내려놓으세요. 잘하셨어요, 끝. 자, 누구부터? 자, 오실게요. 자, 한 손 어깨 빼세요. 어깨 빼. 왼 어깨 빼요. 이거 어떻게 빼지? 빼서 잡아요. 그렇죠, 오른발 좀 밀어요. 왼발 들어 올려요. 왼발 들어 올려요. 왼발 들어 올려요. 아, 미치겠네. 그렇죠, 요거예요. 아, 감각이 없어. 자, 다시 할게요. 자, 한 손 엄지 아래로 어깨 빼세요. 어깨 빼요, 이렇게요? 네. 형, 땀 안 나? 안 나는데. 와, 땀이 너무 많이 나. 자, 오른발 뒤로 뻥 차면서 왼발. 아니, 왼발 내려놓지 말고. 아! 멀리 보세요. 아! 진짜. 자, 셋. 우리 미래야. 왼발 들어 올려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내려오셨어요? 네. 기다리세요. 살고 싶으니까 내려왔잖아요. 자, 왼발 빼. 그렇지. 어, 오른발 들어 올리시고. 맞아요. 아이고. 아! 오른발 다 들어 올리세요. 뭔 소리요? 아! 고개 한 번. 와, 팔 떨리는 것 봐도 된 거예요, 이거. 네, 잘하셨어요. 이제 오면은 발이 이렇게 쓱, 그냥 쓱 풀릴게요. 쓱 저희 잠깐만 앉을까요? 어, 네, 잠깐만 쉬세요. 선생님. 네. 진짜 어렵네요. 어, 살려주세요! 어? 진짜 어렵네요. 어, 살려주세요! 아, 아니, 진짜 힘들어. 아, 잠깐만. 야, 진짜, 아. 어떻게 나왔어? 너는 못 나와. 나 할 수 있는 BTS 가고 있어. 나올 거야. They're gonna be so clean.
와, 땀 엄청 흘리네. 야, 진짜 너무 더운데? 아, 이게 힘을 쓸지 모르니까 모든 동작을 전완근이 수행한 느낌. 그래, 나름 좋아. 악력 운동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손가락이 안 구부러져요. 그러면 이제 조금 펼치는 걸로 해봤잖아요. 네. 네. 이제 조금 뭉쳐서 갈 거예요. 이건 조금 아프거든요. 이건 조금 아프거든요. 아, 지금 안 아픈 거예요. 방금도 겁나 아팠어. 그냥 가볍게 푼 정도. 네. That was the warm up? 선생님 그냥 조금 쉬었다가 다 같이 마피아 하나 한번 하시죠. 투두 자객인데? 우리 죽이려고 보낸 자객이야. 와. 난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잘했어요! 이제 가실 거예요. 편한 다리부터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드실 거예요. 네? 네? 뭐야? 오시는 거 해야지 그래도. 따라할게요. 오! 오! 대체 뭐야? What is that? 와! 아! 야! 아! 오! 예! 아! 저거 썸네일로 써주세요. Why are part 2 is always more chaotic than to do? Please, well, I guess that'll be for tomorrow.